하늘을 물 위에 이렇게 탁 놓잖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 위에 놔두면 물 위에 뜹니다. 왜 떠있냐 이런 얘기야. Why? 표면 장력이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표면 장력이 커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얘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지. 침투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니까. 불을 끄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침투성을 높여야 돼. 표면 장력이 작아야 침투성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시험에 나왔던 문구라는 얘기죠.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얘기죠.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뭐 안 된다고? 온도를 높이면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그럼 우리가 소화할 때 뜨거운 물을 쏘면 좋겠지. 돈이 많이 들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투여하겠다는 거지.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면 표면 장력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입에 착 안 붙잖아. 계면 활성제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옆에 치거나 뭐라고? 비누라고.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물하고도 친하면서 기름하고도 동시에 친한 물질이에요. 너희들끼리만 뭉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물질하고도 친하게 지내게 하면서 침투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죠.